스위스 이제 자켓 사진을 찍으러 왔는데 여기가 폐 리조트래요. 전기도 안 들어오고 여기는 수영장이라고 하는데 약간 밤에 오면 무서울 것 같아요. 되게 약간 댄스한 노래가 되게 힙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을 제대로 못해요. 여기 보시면 여기 스티커를 붙여놔가지고 촬영도 어떤 컨셉으로 찍고 있어요, 촬영? 저요? 네. 약간 응 고마워 이런 느낌이에요. 응 고마워? 네. 아, 네, 약간 얄미운 아 이런 느낌. 약간 이번 저희 노래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좋네요. 멋있는 것도 몇 개 찍었지만 약간 얄미운 느낌도 몇 개 찍었어요. 저의 옷은 약간 뭔가 악동 같지 않나요? 악동. 가사 몰라요. 이번에 미모가 물러올랐다는 소문이 있어요. 아, 제 미모가요? 네. 아, 저 매번 다 몰랐죠. 우영 씨, 오늘 아주 화려한 스타일링. 네, 사실 이런 자켓 소화하기 되게 힘들거든요. 아, 그렇죠. 아, 근데 이거랑 이거는 좀 잘 어울려요. 아, 우영 씨 오늘 진짜 이거 어떻게 소화했지?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, 이번 땡스 자켓. 파이팅! 파이팅! 야생에서 뛰쳐나온 네, 요정이라고 할까요? 내가 방금 맹세를 하고 왔어. 무슨 맹세? 쉽게 멋있어. 와, 대단하다. 화난 표정 좀 제대로 했어. 내가 평소에 화를 잘 못 내잖아. 맹세를 하고 왔어. 화난 표정 연습하기 위해서 하루에 우영이한테 10번씩 화를 내겠다. 대박.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서 그냥 경력 차원에서 박수 치고 있었는데 안 보더라고. 끝까지 안 보더라고. 하지 마, 이게 막대. 나는 날, 나는 날 잘 알아. 여기 되게 신기해요. 저기 삐삐 광고 있는 거 보셨어요? 이게 그대로 보존되고 한 20년 삐삐를 언제까지 썼죠? 90년대에 썼죠. 20년 더 된 거예요. 지금 2020년이니까 저 이거. 맞아. 국내 최초 고속 삐삐. 신기하지 않아요?
되게 예뻐요. 보면은 봐봐요. 와, How beautiful. 하여튼 저런 거 색깔 되게 예쁘잖아요, 그죠? 너무나 제 스타일입니다. 여기서 귀여운 같은 팁을 짚고. 손달길에 비켜란 내가 나간다 완전 하나 둘하면 종종 그냥 인간심은 독일 네 잔을 버리고 봤어 내가 제일 힘들어 뺏기 들어 언어는 왜 말 안 들어 나 때는 나 때가 뭐 애국마냐 그 동기가 쇼 내 말이 다 맞다고 해본 써도 안 닦고 보고 싶었어? 그라시아 걱정은 no thanks I'm okay 난 그저 나일 뿐인걸 날 위해서 난 하지마 내버려도 난 내 리듬에 춤을 춰 춤을 춰 춤을 춰 움직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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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을 춰 춤을 춰 춤을 춰 Let's go let's go 내 시간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한 우영 크로스 크로스입니다. 오케이입니다. 오늘 또 벌써 인셉션이 아닌 노땡스 똥스 아닌 땡스 자켓 사진. 땡스. 땡스 자켓 촬영이 끝났는데. 맞아요.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. 네, 가는 길 가세요.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좀 재밌는 부분도 많았는데. 그죠. 오늘 너무 멤버들 수고 많았습니다. 야생이 김홍준이 등장이다. 뜨르르르르단 단단.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. 자 그러면 저희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. 하나 둘 슬레이트 조세. 하나 둘 셋. 아라스.